이제 드셔야 드셔야죠. 이제 마지막 저녁입니까? 부산에 아. 가면 어디 가노? 어디 가노? 뭐야 이게? 낙곱새 챌린지입니다. 낙곱새 챌린지. 좋네. 부산에 와서 안 먹으면 정말 섭섭한 메뉴입니다. 부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음식 낙곱새. 싱싱한 낙지와 곱창 그리고 새우를 듬뿍 넣고 다진 마늘과 다진 양념을 올려 보글보글 끓이면 낙곱새 살아있네. 큰 대접에 흰쌀밥과 매콤한 낙곱새 가득 얹고 그리고 활용 점정 김가루까지 뿌려 야무지게 비벼 먹으면 낙곱새 챌린지 클리어. 남은 양념에 꼬들꼬들 라면사리 넣어 푹 낙곱새 양념 한 숟갈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부산에 가면 또 어디 가요? 낙곱새 챌린지. 예, 오늘 또 낙곱새 맛집으로 저희가 왔습니다. 이 낙곱새 대결은 어제의 물회. 이거의 어떤 거제도와 부산의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연 오늘 물회가 이길 것이냐? 낙곱새가 이길 것이냐? 야, 기대된다. 맞아. 어제 물회 기억나시죠? 알죠. 화면 보시죠. 개인 화면이 거야? Excuse me, 여기요. 낙곱새 삼삼 해주시고요. 맛이 순한 맛, 중간맛, 매운맛 그렇게 되거든요. 중간맛 하나, 매운맛 하나 넣어주세요. 네. 네. 사리를 일단 여기 라면사리 먹는다 맛있대요. 와. 사리는 라면사리 하나씩 주시고. 공깃밥은 별도입니다. 아, 공깃밥 따로? 예예. 예. 따로 해서 7개 주시고요. 아니 오늘 지금. 오늘 저기 우리 가성비 스팟에서 인생샷 하나씩 좀 주세요. 여기 누가 찍었어요? 여기 그 제가 찍었죠. 아, 찍었네. 사진사 조 씨. 아, 사진 배틀 떴어요. 사진 그거? 배틀 잠깐만요. 사진사 조 씨가 또 이거. 와, 멋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찍고. 황소개구리 여기 하나 있어요. 이것도 하나. 정문에 붙은 거 아니에요? 정문에 이렇게 붙은 거 같아. 붙은 거 같은데. 진짜 무조건 푸사죠 이거. 아, 이건 무조건 푸사죠. 아, 저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푸사, 푸사. 자. 정말 쇼윈더가 아닌 행복한 그러니까. 연예인 부부상 한번 보시죠. 너무 예뻐. 이게 진짜 쇼 너무 예뻐. 이게 진짜 쇼윈더가 아닌 거예요. 아니 누가 쇼윈더가 있나요? 얼마나 예쁩니까. 하이파니까서요. 근데 모델이 너무 좋으니까. 사진자 조씨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허경환 씨 이런 느낌 있고 그리고 우리 또 아린 씨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아린 씨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어떤 느낌 가냐? 바로 이제 김준호 씨. 여기서 끝입니다. 바다로 들어가서. 사진사 박씨. 이거 박씨요? 포토그래퍼 바이 박씨.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주면 안 돼요? 사진사 박씨라고. 괜찮네. 제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간다 간다 가자. 또 준호야 간다 박씨 간다. 지금 되게 좋아 되게 좋아. 카트 간다 간다 가자. 사진사 박씨가 저희가 그냥 부를 때는 아주 가볍게 박씨 박씨 사진사 박씨 이렇게 부르지만 굉장히 고퀄의 그 사진사입니다. 고퀄리티.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런 어떤 선배로서의 어떤 모범이 됐고 그냥 믿고 맡기는 저의 사진 기사님이에요. 맛있게 좀 먹어. 저는 인생샷을 찍어서 좋아요. 아니 인생샷 맛집이지. 선배님이 찍어주셨어요. 아빠가 찍어주는 느낌. 그래, 아빠가 찍어달라고 그랬는데. 야, 인형이네. 아, 이 하나 좋아. 아, 좋아. 아, 진짜. 내가 니 찍세요? 왜 날 자꾸 줘? 아, 얘가 무슨 집 무한 줄 아나? 아니, 걔는 왜 나한테 자꾸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 진짜. 아, 진짜 사진 제가 한 2, 300장 찍었을 거예요. 예, 진짜로. 울 거야. 어때? 왜? 괜찮잖아. 왜 이렇게 잘 찍으시지? 되게 잘 찍으시더라고요. 진짜 잘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사진 작가님이 찍어주신 것처럼. 아, 아, 좋았어. 오케이. 오, 이거 진짜 나왔다. 뭐 찍어달라고 그래, 금지야. 아, 왜요? 어, 저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아, 진짜 얘는. 아, 내가. 아, 얘는 날 고용했나, 씨.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언제 레드벨벳 사진 찍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찍어줘야지.
아, 조이 아니야, 조이? 네. 아, 얘 되게 피곤하는데. 아, 또 조이. 왔어요, 저. 아, 얘... 저 또 왔어요. 조이 때문에 사진만 무지하게 찍어주고 나는. 아유, 조이가 또. 아이고, 또 가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 팍 들더라고요. 아유. 정말 인생샷을 남겨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인생샷을 남기려면 저의 사진사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진짜 인생샷을 건지게 해주세요. 이 차가 걸리는데? 이거 다 찍어주세요, 일단. 아니, 내가 무슨 너 정용 뭐 고용 사진사냐. 어휴, 지웠네. 예술인데, 이거. 아, 좋았어, 지금. 자, 점프하고 갈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 동영상도 찍어주세요. 와, 찍어! 제가 이게 뒤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제가 저 차까지 달려갈게요. 큐! 스페인에서도 계속 저런 거야?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제 아이도 생각나고 해서 그냥 뭐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많이 찍어줬습니다. 근데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고 예뻤어요. 이게 항상 그 하는 행동이나 또 카메라에 잡힌 그 모습들이 너무 예쁘고 그게 방송이 나가고 엄청 화제가 됐거든요. 막 저랑 박명 선배님이랑 합이 좋다고 막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 반응을 되게 많이 봤어요. 이상하게 조이 사진 찍어준 게 많이 좋아하시대요, 진짜. 저는 그냥 열심히 찍어준 건데 아무튼 새로운 불쾌감이 생긴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가자, 가자! 한번 가자, 가자,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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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자, 웃자, 한번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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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자라,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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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녕하세요. 야, 야, 예쁘다. 진짜 사진 잘 찍는 거 같아요. 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자, 장난삼아 이렇게 웃기려고 찍는 것 같은데. 감각적이에요.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아, 애들 돌 사진 찍으시면 진짜 잘할 것 같아. 어, 예능계 김중만인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찍어줬는데 잘 나왔어요, 되게. 그래서 기분도 좋더라고요. 이런 거는 사진사 박씨 해야지. 사진사 박씨. 사진사 박씨. 사진사 박씨. 새로운 방법이네, 이거. 내가 또 할 일이 생겼구나. 찍으면서도 뭔가를 같이 할 수 있고 함께 했다는 게 되게 즐거웠어요. 좋다, 좋다. 야, 한번 예쁘고. 자, 한번 가자, 가자. 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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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납지 아리크네 아리크 봐봐. 자 이제 먹어 될 것 같습니다. 냄새 너무 좋다. 이게 진짜 밥도둑이에요. 여기를 비벼 먹으라고요. 아 그래서 김가루가 있구나. 김가루도 있고 뭐 부추도 넣고 콩나물도 넣어가지고. 먹어봅시다. 뭐 맛이 없어. 수고니까? 먹어봅시다. 뭐 맛이 없어. 수고니까? 아 이게. 일단 한 입 저거 드실 거죠? 네. 어우 이거 다 나왔고. 네. 어때요? 아우 맛있어. 야. 아우 맛있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야, 미쳐버리겠다 정말.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오늘 그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 진짜. 진짜 침이 꿀떡 걸렸네. 맛있냐? 야. 균 씨 근데 이제 잠깐 좀 돈이 남아요. 매운맛인데 하나도 안 맵고. 야, 적당하죠? 이렇게 맛있냐? 진짜 맛있다. 진짜 딱 맛있는 매콤함이야. 아, 정말 맛있다. 와. 아이고, 좋다. 고참은 왜 없지? 콩나물 먹어서 넣으니까 또 아삭아삭하고 전혀 다른 맛이야. 한번 넣어서 먹어봐, 조금만. 아이에 비해서 처음 먹는 거 맞네요.
맵지가, 진짜 맛있다. 맵지가 안 돼. 국수도 나올래요. 막상막인데. 형수님이랑 다니세요. 아, 부추는 게 더 맛있다. 부추 넣어봐. 부추가 부추 향이 살아있어. 와. 진짜 밥도둑인 것 같아요, 이거. 오, 완전. 와, 쇠그릇도 먹겠다. 아. 우리 라면 사리 넣어야 되는데. 아, 맞아. 자, 여기 넣을까요? 야, 진짜 맛있다. 와. 면 진짜 맛있어. 와, 면이 그냥 국물을 빨리 흡수합니다. 빨리. 면 진짜 맛있어. 야, 면도 맛있다. 거제도 가서 물에 먹고 성공한 바닷가 오시오. 그래. 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아, 그리고 이거 저녁에 먹기 너무너무 잘 짰어요. 괜찮네요. 저는 나코프스테를 처음 먹어봤어요. 정말요? 설마 설마 했는데 이렇게 맛있는... 와, 입에 딱 넣었을 때 고소한 맛, 매콤한 맛 이런 게 입에 입안에 맴도는데 단데 그 곱창 씹는 게 딱 쫄깃쫄깃 또 고소한 게 오니까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낙곱새 많이 먹어봤거든요. 전체적으로 낙곱새가 좀 알이 크고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재료가 너무 실하더라고요. 실한 애들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걔네들 안에서 육수가 뽑아져서 나오니까 풍미가 어마어마해. 맛있어.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1인분이 너무 조금인 것 같아. 입에서 되게 쑥쑥 들어가는 게 아까워. 아. 입을 좀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그래. 정도로. 와, 아린이 보세요, 그릇. 싹 비워놓은 거 보세요. 와. 와. 야, 뭐 더 바로 공양하니? 왜 이렇게 깔끔해요? 면까지 다 비웠습니다, 면까지. 와. 너무 맛있다. 거짓말을 못하는 게 이게 다 비우는 건 그냥 끝나는 거야. 이것도 거의 다 먹었어. 면까지 다 비웠습니다, 면까지. 와.